자, 이번 시간에는 이 피카사의 기능 중에 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일종의 분류 기능인데요. 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 사진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카사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는 파일을 폴더 단위로 분류를 하고 있죠. 예, 사실은 요 기능밖에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피카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이 왼쪽에 몰려 있는 요 기능들입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폴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폴더 단위로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월식, 사막,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윈도우 탐색기상에서 이 월식, 사막, 가족 이렇게 실질적인 폴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01, 2010, 2007, 2005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연도입니다. 연도. 예. 그래서 이 2005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 밑에 있는 요 폴더는 클릭해 보면 자연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폴더거든요. 이 폴더 안에 속해 있는 사진들이 이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왜2005 아래에 있냐면 자,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2005년도에 예,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폴더 밑에 있는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요 폴더 바로 밑에 있는 월식, 사막, 가족은 지금 2012년이거든요. 2012년도에 촬영된 사진들이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11이라고 적혀 있는 건, 2011 밑에 있는 폴더는 2011년도에 촬영된 사진들이 보관되는 거고요. 2010은 2010년도의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는 거죠. 사진 폴더가 많다면 여기 폴더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는 요 사진 디렉토리 안에 사진 요 사진 폴더 안에 그 폴더 단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폴더가 몇 년도에 찍힌 사진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피카사를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이 폴더를 정리한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피카사에서 아주 특징적인 기능인데요. 자,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예. 자, 이건 뭐냐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에 들어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인물별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사진, 이 사람 얼굴 있잖아요? 여기다 제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선택한 그 인물이, 그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찾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죠? 다시 라이브러리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누르면 예, 아까 보셨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명의 사진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진들이 그냥 사진, 그 얼굴은 인식을 했지만, 이 얼굴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이걸 정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이 엔지니어인 스티븐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사람, 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이 사람의 얼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요세 장의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손가락을 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새 인물로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하면 자, 여기 이렇게 검색이라고 나오고요. 그 중에서 새 인물을 누르고요. 여기 이름에다가 워즈니악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있으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뭐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때좀 편리하겠죠? 자,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 없음 밑에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선택했던 세 장의 사진이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는 요 인물 안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자, 만약에 여기 또 워즈니악 사진이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의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워즈니악이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갖다 놓으시면 아까는 3이었는데 지금 4가 되면서 4장의 사진이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사진의 큰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물별로 사람을 분류해서 나중에 그 사람 순으로 검색하기 편리하도록 한 기능이 바로 이 인물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앨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앨범. 자, 이 폴더와 이 앨범의 차이점은 뭐냐면 폴더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진짜 폴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폴더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의 파일은 이 저장소는 폴더와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 수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들은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카사 안에 있는 이 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폴더와 파일과는 상관없이 이 피카사 안에서만 사용되는 일종의 가상의 분류입니다. 말이 어렵죠?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여기 월식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 사진을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손가락을 뗍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선택해서 옮겨놓은 사진이 여기에 요 선택 항목이라고 하는 요 슬롯에 요 일종의 장바구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달 있잖아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서 갖다 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동그라미가 생기죠. 그럼 이 사진도 이 안에 들어갔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쭉 가다가 자, 요거 요거를 또 갖다 놓고요. 그리고 자, 요것도 사진이 멋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선택 항목이라고 하는 데에 요 다섯 장의 사진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다섯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분류 중에 앨범이라고 하는 기능을 어떻게 쓰는가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밑에 있는 이 책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저도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새 앨범이라고 하는 제 밑에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조그맣게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앨범 속성이라는 데에다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 야경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야경. 그리고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사진의 날짜가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촬영 장소도 여러분이 입력하셔도 되고요. 설명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 앨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여기에 야경이라고 하는 앨범이 추가됐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눌렀습니다. 숫자가 4가 됐죠? 그리고 여기 앨범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만든 야경이라고 하는 앨범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5라고 적혀 있는데 이 5는 뭐냐면 다섯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야경이라는 앨범을 제가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해 보니까 아까 제가 선택했던 이 사진들 있잖아, 다섯 장의 사진. 이 사진들이 이 야경이란 앨범 안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폴더와는 다르게 이 피카사 앨범 안에서만 사용되는 분류이기 때문에 이 폴더와는 다르게 피카사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피카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진을 분류하기 위한 일종의 가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경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게 이제 분류 기능입니다.